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단독 취재한 거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여러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저희가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다한 분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도종환 의원으로 밝혀졌고요. 한 명은 소병 잠깐만요. 소병철이 아닌 아니, 소병훈이 아닌 이병훈 의원이었습니다. 예, 좀 오류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좀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어제는 여기 이 자리에 이병훈 의원 자리에 이게 소병훈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병훈 의원 자리에 소병훈이었다고 돼 있었는데 광주 동남구 을에 이병훈 의원이 예, 맞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한 분은 도종환 의원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류가 있어서 죄송하고요. 어제 소병훈에게 후원금 보내신 분들, 다시 한번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오늘 보니까 저분들에게 후원금 많이 보내셨던데, 소병훈이 아니라 저도 헷갈렸어요. 이병훈이라는 이름의 국회의원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 이병훈이라는 국회의원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이수진 등짝 스매싱은 소병철. 소병철 검사 출신의 소병철. 이수진 의원한테 등짝 스매싱 맞은 거는 소병철.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먼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기권했던 그 이재정, 그 다음에 그 이탄희, 그 다음에 우원식. 여러분들 반대해 주신 분들은 고맙죠, 그렇죠? 반대해 주신 분들은 분명히 고마우신 분들이고 우리 촛불 시민들의 마음을 분명히 잘 아시는 분인데 기권하신 분들 절대 욕하지 마세요. 오늘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제가 기권하신 분들도 지금 취재 중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권하신 분들 절대 욕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현재는 뭐 기권까지야 여러분들이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투표를 할 때, 의총에서 투표를 할 때, 상임위 배분과 어떤 법사위를 국힘당에 넘겨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는 거. 먼저 찬성하는 사람 손들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찬성이 104명이 손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144명이 거기에 있는데 104명이 우르르 손을 들어 버리니까 뭐 그다음에 아무 의미가 없던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아무 의미가 없던 겁니다. 144명 중에 104명이 손을 들어 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아유 참, 응? 이것도 아유 그냥 통과되는구나 그래갖고 144명 중에 104명이 먼저 손을 들어버리니까 아유 참뭐 이거 손 들어봐야 반대해봐야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넋 놓고 쳐다보듯이 분들 있잖아요. 기가 막혀갖고 쳐다봤던 분들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가 막혀서 쳐다봤던 분들, 그러니까 찬성한 사람들은 비판을 해야 되지만, 이 반대한 사람들은 그 와중에도 반대하시는 분 손들으니까 당당하게 드신 분들 반대하신 거고, 여러분들이 기권하신 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찬성한 사람들이랑 같이 여러분들이 기권하신 분들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러면 고민정, 김남국, 윤건영, 왜 이런 사람들은 찬성을 했을까? 이거를 제가 좀 취재를 했습니다. 그쵸? 누가 봐도 윤건영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 고민정은, 솔직히, 윤건영, 고민정, 그 다음에 한병도, 이런 분들은 청와대 출신들이잖아요. 다 찬성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청와대가 어떻게 썼는지 이번 주 안에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청와대가 추경을 통과시켜 달라라는 신신당부가 있었답니다. 청와대가 추경을 이번 주 안에는 통과시켜 달라라는 신신당부가 있었고,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든지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여기서 쉴드를 쳐주는 게 아니라 추경 통과를 시키는데 왜 법사위를 내주냐고. 응? 이거는 윤호중이가 잘못한 거 아닌 거예요. 어? 아니 청와대에서 급하니까 당연히 추경을 통과시켜 달라는 건 이해가 가. 그쵸? 청와대에서는 빨리 추경을 통과시켜갖고 어떻게든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추경 통과랑 이 법사위 양보랑 이게 무슨 이유가 있다고. 응?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이거는 윤호중이의 똥볼인데, 또 윤호중에 관해서 취재를 좀 했습니다. 왜 윤호중은, 과거에는 윤호중이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 마음에 쏙 들게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잘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윤호중이 조금 이상해져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침에 박병석이 윤호중이랑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기현이를 불러요. 박병석이가. 박병석 혼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윤호중이 처음부터 법사위를 넘겨줄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일이 벌어졌냐.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박병석 혼내야 됩니다.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예산이고 뭐고 자기 의사봉을 잡지 않는다 그랬대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자기 국회 본회의장에 안 들어오겠다는 거야. 박병석이. 어? 그러니까 원내대표 윤호중으로서는 박병석이가 민주당이잖아. 민주당인데 박병석이가 원내대표들 모아놓고 여야 국회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안 들어오겠다. 응? 이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 국민의힘 없어도 예산안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쵸? 민주당 의석이 많잖아요. 민주당 의석이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없어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장이 안 들어오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국회의장이 있는 자리에서 쟤네가 퇴장하면 민주당이 그냥 예산안 통과시키면 돼요. 근데 국회의장이 자기 의사봉 잡지 않겠다고 하니까 윤호중이랑 박병석이를 놓고 빨리 상임위 배분해라. 어? 이런 어떤 상황이 연출됐다 라고 말씀드리고, 윤호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박차고 나와야지. 거기서 법사위가 딜의 대상인가? 박차고 나와야지. 그러면 이 모든 책임은 국회의장이 지십시오 라고 하고 박차고 나와야지. 안 그래요? 그게 원내대표의 돌파력이에요. 제가 윤호중을 쉴드 쳐주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있었어도 윤호중은 이게 말이 됩니까? 어? 예산을 볼모로 법사위를 넘겨라.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윤호중은 박차고 나와서 당당하게 국회의장과 맞짱을 뜨든가. 민주당 의원이잖아. 그러면 그걸 돌파해 나가는 게 원내대표의 몫이라는 거예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호중은 조용히 합의를 해주고 의총으로 최고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최고위원회에서는 노발대발하고 반대를 하니까 그걸 의총에다가 붙여갖고 갑자기 뭐 예산안이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의원들 다수 중에서는 예산안 빨리 통과돼야 되겠다라는, 왜 자기네 지역구에서 민주당 욕먹으니까.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왜 의총에서 그렇게 많은 찬성표가 나왔냐. 지금 법사위는 일단 내년 문제니까 어떻게든지 예산안 통과시켜갖고 지역구에, 자기 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니까 빨리 예산 받아갖고 재난지원금 뿌리려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법사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찬성을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전체 취재를 해보니까. 그쵸? 그러니까 다 핑계지. 어? 하여튼 그래서 윤건영이나 고민정 뭐 이런 사람들은 청와대, 한병도 이런 사람들은 청와대가 그렇게 급하다고 하니까 뭐 앞도 뒤도 보지 않고 그냥 통과시키는 찬성표를 던진 것이고, 그럼 김남국 의원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재명 지사 측에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했더니 이재명 지사님도 이거 말도 안 된다. 법사위를 저쪽에게 넘기면 나중에 우리가 정권을 연장을 하더라도 어?
어떤 국무회의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없다. 이거 국회에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다. 그쵸? 그래서 사실 이재명 지사, 그리고 추미애 의원, 이런 분들은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응? 근데 제가 이거는 지금부터 뇌피셜입니다. 누가 그러면 청와대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짰을까? 이철이다. 이철이가 지금 정무수석이다. 응? 이철이가 정무수석이고, 이철이가 여야를 만나갖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 아니냐. 응?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철이고, 응? 아무리 급해도, 예산안 통과가 아무리 급해도, 응? 이런 법사위 넘겨주라는 카드를 머리에서 나오는 건 이거는 이철이다. 응? 라는 제 결론이었고,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재정 의원이나 이탄 의원이나 우원식 이분들 비판하지 마세요. 이분들은 너무 기가 차갖고, 104명 손드는 거 보면서 너무 기가 차갖고 이러고 있었고, 뭐 반대할 의미도 없었고, 벌써 이미 찬성표가 104명이 나오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권하신 분들에 대해서 또, 기권까지는 이해를 하자고요. 알겠죠? 기권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김남국 의원도 제가 좀 취재를 했더니, 김남국은 예산안이 시급하다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의 입장을 자기는 충분히 이해해서, 자기가 이재명 지사를 돕고 있지만, 지금은 예산안이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래갖고 제가, 뭐, 더 이상, 뭐, 묻지 않고, 알겠다라고 저는, 얘기했고,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박병석이 의사봉을 잡지 않겠다. 그렇죠? 박병석이 의사봉을 잡지 않겠다라는 심각함. 이거는 수박 중에 수박이죠. 도대체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인지.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팩트체크를 좀 해드리면, 법사위는 내년 6월 1일부터예요. 그쵸? 법사위는, 그러니까 전반기 법사위는 민주당이 합니다. 내년 5월 30일까지는 민주당이 해요. 그 대신 뭐가 지금 심각한 사안이냐면, 8월 25일부터, 8월 25일부터는 11대 6으로 상임위를 가져가요. 11대 7. 내년에 법사위까지 넘어가면 10대 8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내년 8월, 그러니까 5월, 다음 달 8월 25일부터는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저쪽이 가져가요. 11대 7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년 법사위를 저쪽에게 내주면 이 중에서 하나를 갖고 오겠죠, 11대 7로.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개혁을 다뤄요. 법사위, 뭐, 내년에 원내대표가 대선 이기고 뒤집어 엎던,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뭐, 우리가 다들 핑계를 대잖아요? 뭐, 체계자구 심사를 폐기해야 된다. 뭐,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왜 8월 25일부터 이제 문체위를 저쪽에서 맡으면,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면, 박대출이 유력하대요. 박대출. 박대출이 유력화돼요, 지금. 응? 아니, 민주당이 지금 문체위, 위원장을 맡아도 언론개혁 하기가 힘든데, 여기서 그러면 어떤 언론개혁, 문체위에서는 뭘 다루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징벌적 손해배상. 그 다음에 미디어 바우처. 이거를 문체위에서 다룬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검찰개혁 6대 범죄는 좀 안정된 다음에 나머지 완전한 검찰의 어떤 수사권을 뺏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갖고 지금 잠정 보류됐죠. 사실상 언론개혁은 김용민 위원장을 중심으로 언론개혁은 지금 나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체위를 뺏기면요 아예 언론개혁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호중의 7월 23일 역정 모의는 반드시 폐기시켜야 돼요. 그리고 설사 여러분들 이거 이게 있습니다. 체계자구 심사 폐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사위에 지금 합의안을 보니까 체계자구 심사권만 남겨놓고 딴 거는 손을 못 댄다고 해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체계자구 심사권이 이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각 상임위에서 만약에 교육이나 정무위나 환노위나 이런 데서 어떤 법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법사위에서 왜 법사위를 거치게 만들어놨냐면 법사위는 여러분들 율사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법 체계가 맞냐 입법하기 그리고 뭐 어떤 그 오타나 뭐 이런 것들에 전체적으로 그 법안에 대해서 심리를 하고 대신 검열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법안이 법사위의 이 체계자구 심사권이 낡은 법이에요. 체계자구 심사권이 언제 있었냐? 여러분들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만 해도요 법조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법조인이 그렇게 국회의원들 중에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법사위를 빼고 다른 상임위는 저기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이런 출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전부 검토를 해준 거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법사위가 아니래도 딴데 여러분들 그 이탄 의원들 법사위 아니잖아요. 딴데에도 얼마든지 변호사들도 많고 율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민주당이 체계자구 심사를 폐기한다고 하면요, 이거는 법사위 갖고 싸울 일이 없어요.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위는 교육위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그냥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면 되고. 뭐 환노위는 환노위에서 법안으로 가면 돼요. 사실상 법사위의 권한이 완전히 법사위는 자기네 법만 가지고 그냥 국회에 가는 거예요. 이런 장치도 없이 그쵸? 이거를 논의하겠다. 쟤네가 이거를 폐기 법사위원장 잡고 체계자구 심사권을 쟤네들이 폐기해 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죠. 법사위원장을 쟤네가 잡고 있는데 소위원회에서 아무리 체계자구 심사권 폐기하자 그래도 법사위원장이 이걸 통과시키겠냐고 이 순진한 민주당 아저씨들아. 어? 제 말 이해가 갑니까? 자기네가 안전장치로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기하겠다라고 얘기해도 소위원회에서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쪽수로 밀어붙여갖고 이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기시킨다고 올려봐야 법사위원장이 쟤네인데 이거를 통과시키겠냐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폐기를 해야 된다. 이 문체위 넘어간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저 언론개혁 우리가 마지막으로 언론개혁이라도 이건 송영길 대표도 언론개혁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송영길 대표도 언론개혁은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건데 완전 이거는 언론개혁 포기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문체위를 넘겨준다 말도 안 된다. 전반기 18개를 맡기로 했다 그러면 18개 다 맡던가 법사위 내년에 주는 거 당장 폐기하고 문체위 절대 주면 안 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윤호중의 7월 23일 역적 합의를 반드시 우리 폐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지금 대선 후보들이 나서서 이거는 반드시 본인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 윤호중의 법사위 넘기는 합의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판해 주고 왜? 미래 권력이잖아요. 이분들이 미래 권력 아닙니까? 본인들이 정권 잡으려고 나오신 분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언론개혁도 못해 뭐 어떤 뭐 검찰개혁 그리고 나머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 예결위도 심각하죠. 올해 예산안 갖고 얼마나 내년 대선 갖고 앞두고 얼마나 심통 부리겠어요. 어? 예결위도 찾아와야 되고 지금 예결위 문체위
두 개는 꼭 갖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피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